기자회견에서 구호 한번 외쳤다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광주시의회 광장에서 광주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자유 발언을 하며 구호를 외쳤고 다른 참가자들이 재창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현행 집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최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모여서 구호를 재창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라고 본 거죠. 조사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하지만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경직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자유 발언에 나서 갑자기 구호를 외치는 상황은 주최 쪽이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까지 주최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자 적용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거 불법 집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도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기계적 법 적용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당한 법 적용인지 아니면 무리한 법 적용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